일단 이 최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. 네. 예, 자, 최장이 뭘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네. 최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외분비 기능입니다. 예,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해내는 그 소화 효소들을 췌장이 만들고요. 두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소화 효소와 네. 인슐린 호르몬. 예, 네. 맞습니다. 예. 특히 이 췌장은요, 소화 기관 중에서 우리 유일하게 지방 분해를 돕는 소화액이 나오는 장기입니다. 자,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네. 예, 바로 이 그림이 췌장의 모식도입니다. 자, 췌장이 어디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약간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네. 저 장기가 췌장인데요. 자, 이 췌장 가운데로 보면 무슨 꼬불꼬불한 길이 하나 지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예, 저 냇물처럼 흐르는 관이 바로 췌관입니다. 췌관. 췌장의 각 부위에서 소화 효소들을 만들면 그것들을 저 가운데 있는 췌관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. 아까 제가 이 소화효소 말고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거 내분비 예. 기능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이 호르몬들은 이 췌장의 또 실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모세혈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혈중으로 전신에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분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아, 진짜 생각보다 작은데 정말 바쁘게 많이 일하는 곳이네요. 자, 우리 몸 에너지 대사에서 거의 모든 걸 관장하는 게 바로 인슐린인데요. 서양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잘 먹게 됐어요. 그렇죠? 네. 기아에서 벗어났습니다. 그런데 우리들은 이 먹을 게 넘쳐나고 잘 먹게 된 게 한 2,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죠. 사실 뭐 60년대까지만 해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보릿고개 이런 말도 있었어요. 노래도 있잖아요. 아야 뛰지 마라 배 거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알죠. 네, 맞아요. 이 보릿고개길 말씀하시는 거죠. 맞아요. 서글픈 그런 내용의 그렇죠. 노래인데요. 네.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 에너지 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인슐린 그리고 췌장을 사실 굉장히 적게 가지고 태어났어요.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서양인의 췌장인데요. 이렇게 길고 예쁘게 있습니다. 체질량 지수가 같은 한국인 한번 볼게요. 췌장이 훨씬 작죠. 그러네요. 예. 아니 췌장 사이즈는 그러니까 아직 못 따라잡은 거군요. 저희가. 그럼 이제 췌장이 작으면 인슐린도 좀 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럼? 그렇죠. 전체 사이즈가 절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.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 크기가 12.3%가 작고요. 인슐린 분비 기능이 36.5%가량 떨어지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만드는 세포인 이 베타세포의 양도 적습니다. 예.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도 작고 그 안에 기계도 적고 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적은 거죠. 그래서 췌지방이 조금만 늘어도 당뇨병이 더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애초에 타고난 피지컬이 저희가 좀 불리한 거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좀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건 서양보다는 더 이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. 그래야겠네요. 췌장 조직이 비대화되고 과형성되면서 췌장 기능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서 결국은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. 여러분,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암을 일으키는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? 몰랐죠.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생성이 네. 된다고요? 네. 이 혈당이 올라가면요, 이 당 독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. 네네. 그래서 상처 받은 세포들이 변하면서 췌장암 발병률이 올라가는데요. 특히 이 당뇨병 환자들은 굉장히 만성적인 염증 상태와 산화 스트레스 또 아까 말씀드린 당화생산물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물질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암이 생성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. 췌장이 망가지면 당연히 이 당뇨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거꾸로 당뇨병에 걸리면 또 췌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. 그냥 어쩔 수 없는 이게 진짜 세트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다른 병으로 진행하기도 하죠. 50세 이상에서 당뇨병 첫 진단, 췌장암 7.5배, 췌장암 환자 절반, 당뇨병 진단 1년 이내에 발생.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네네.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라니까 너무 충격적인데. 그렇죠. 특히 진단 6개월 이내가 가장 그 발생 위험이 큽니다. 젊었을 때는 없었는데 네. 50대, 60대가 돼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던 분들도 네. 갑자기 어느 날 난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된다, 혈당이 자꾸 높아진다 이러면 혹시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, 췌장암이 발생한 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선생님,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면 이 췌장암 검사는
얼마 간격으로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? 예, 아, 정말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.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굉장히 그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 췌장을 전공하시는 또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까 같이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혹은 갑자기 당 조절이 안 됐다. 혹은 췌장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췌장 낭종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이라든지 또 결정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, 2년에 한 번 정도는 복부 CT를 촬영해 보시는 거를 좀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.